그래서 민진의 국화빵이라 그래가지고 네. 아 기억난다. 네 포장마차 차려주고 신동엽 씨가 정말 그때 얼마나 홍보를 했냐면요 목이 거의 쉬어가지고요 저녁 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왜냐면 막 그 프로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네 너무 그 민진의 가족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집이 제일 기억이 나요. 민진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? 어? 잠깐 볼 수 있어요? 그럼요. 강심장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? 진짜? 네, 저희 제작진 다녀왔습니다. 아 보시죠. 예. 어 대박이다. 어머 어머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. 어머 이 집 맞아요? 저 집 다 맞아요. 맞아요? 안녕하세요. 어, 저분 이름 맞으세요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민지예요? 민지 어. 아 어머니. 어머니 컸다. 저 민지 엄마예요. 아 민지 엄마 맞아요. 할머니 맞아요 기억나요. 촬영했을 그 당시. 와 저 벽난로도 그대로야. 굉장히 낡고 오래된 집이었었어요. 집도 많이 너무 이쁘게 꾸며주셨다. 길 옆이다 보니까 집으로도 막 차가 뛰어들어와서 바람 나서 갔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그때 기뻤었는지 세식 공개하던 날 기억나죠? 이게 딱 안대를 풀렀는데 진짜 하얀 설원에 진짜 동화 같은 집이 딱 한 채 있는데 너무 예뻤고 감격이었죠 뭐 이게 꿈인가 생각인가 생계를 위해서 또 포장마차를 열어주셨어요. 그 국화빵이라는 민진의 국화빵이라는 둘 아이 잘 키우고 살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둘째 아이 유린이는 이제 할머니 등에서 맨날 업혀서 있고 그랬던 갓난 아기였는데 지금은 중3? 너무 양진석 씨 진짜 너무 볼 때마다 반갑고요. 바쁘시지만 혹시 또 언제 시간 되시면 불러오세요. 맛있는 떡볶이 해드릴게요. 멋있으시네요. 진짜 진짜 머리가 달라 보인다. 달라 보여. 집이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튼튼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잘 지으셨어요. 진짜 잘 지으셨네요. 아, 그럼요. 그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네. 이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되겠죠.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진짜 양진석 씨가 정말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고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을 그럼요, 하고 있었어요. 그럼요. 맞아요. 진짜 방송국에서 너무 맞습니다. 감동받아서 막 많이 울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네. 인테리어 좀 부탁드려도 돼요. 정말로? 제가 왜 미친 인맥이냐면요. 네. 주변 연예인들은 저한테 일단 인테리어를 부탁하면 전 다 해줘요. 그래요? 그럼 저도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1,000만 원으로 홈시어터까지 해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. 별로 숨기시겠네요. 그, 저기 제가 다른 분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. 아, 진수인 씨로 가볼까요? 네? 순천 엄마 하루코. 순천 출신이잖아요, 그렇죠? 네. 여기 또 장성 있잖아요, 장성이야는 네. 두 분이 그 전라도판 친구식으로 네, 서로 대화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루가 장성이니까. 갑자기 요렇게럼 시키시면 어찌게 할지 모르겠는데. 근데 좀 지역이 달라갖고 저희는 좀 세거든요. 예예. 저쪽도 세요. 괜찮아요. 저, 이 짝은 좀 서울이죠, 그쪽. 서울 저희 쪽은 있어. 살짝 약해요. 아 어디라고? 아 장성이요, 장성. 아 장성. 아 순천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. 고추장 동네 아니요? 아, 음에 그 순천이죠. 아, 순천이요? 네. 아, 그 순천이야. 아, 나 또 몰랐지. 그러니까 저는 헷갈릴 수 있었대. 왜 틀렸네. 고창이랑 헷갈려 불고 그래요.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독이었어요. 머리가 독이었어요. 아, 제가 22살인데 혹시 그 짝은 어떻게 나이가? 아, 나는 86 호랑이에요. 아 그럼 성님 아 성님이네 성님. 그래 인마. 딱 봐도 모르겠냐. 재밌다. 드라마. 웃긴다. 뭐 대화 드라마 전화죠. 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성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예 편하게 돼. 오늘 밥 한번 먹으러 가자. 예예 성님.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한 발에 달려 가겠습니다. 예 우주 당연하죠 이거는. 굉장히 매력 있네요. 아유, 재밌어요. 어차피 저 진짜 오늘 꼭 강심장 하고 싶거든요. 네. 할머니의 그 특별한 교육 방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. 부모님이 서울에서 맞벌이 하시느라고 어릴 때 100일 딱 넘어가면서
이제 할머니가 계속 키워주셨어요. 네, 중학교